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3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핸드마이크도 사용하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핸드마이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핀마이크만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마이크가 상당히 핀마이크를 옷에다 이렇게 하면은 이 양쪽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핀마이크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명을 다시 조정하고 조명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조명을 조정하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조명 문제가, 얼굴에 이 조명 문제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내가 서태후를 하잖아요. 서태후 서점에서 내가 책을 구입했는데 서태후와 궁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책 표지거든요. 책 표지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냐면은 진희하고 선희링이라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룽월이라는 거는 1883년생 자금성 저수궁에서 그러니까 이 룽월이라는 여자는 뭐냐면은 자금성에서 이 서태후를 아주 최측근에서 서태후를 모신 아주 궁녀 중에 가장 서태후와 아주 친밀했던 궁녀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이 선이링이란 이 남자와 여자는 이 부부관인데 진이와 선이링은 부부관계인데 둘 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인테리들이죠. 그래서 이 진이하고 선이링 부부가 이 룽월 서태후의 가장 친밀했던 궁녀 룽월로부터 아주 궁의 세세한 서태후의 개인적인 세세한 얘기를 다 이제 들은 것입니다. 이 룽월이라는 여자한테 직접 듣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써낸 것이죠. 그래서 진희하고 선일인 부부는 룽월하고 평소에 아주 친했던 거죠. 평소에 친한 사이니까 이 룽월이 이 부부한테 서태후를 모시던 때의 얘기를 아주 전부 다 솔직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진이 선이링 부부가 이 책을 써낸 것이죠. 진이와 선이링은 이 책의 구술자인 노궁녀 룽월과 이웃으로 지낸 지식인 부부다. 두 사람과 노궁녀는 말년을 이웃으로 함께 보내며 서로의 살림을 돌봐주었고 이런 오고감 속에 청황실 깊숙한 곳의 이야기가 풀려나왔다. 진희는 허베이성 유텐현 사람으로 본명은 왕시판이다. 진희와 선희링은 1939년 베이징대 중문과에서 처음 만났고 대학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까워진 학부파다. 1940년대 초반 결혼하고 대학을 졸업한 둘은 해방 전의 베이징에서 궁핍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대 중문과를 졸업했다고죠. 이 부부가. 곧 지도 교수들의 배려로 진이가 히로시마 대학 물리과대 교수로 초빙되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앞둔 일본에서의 생활은 큰아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불구가 되는 아픔을 남긴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귀국 후 1947년 진희는 베이징 제2중학, 선희링은 베이징 제25중학의 문학교사로 부임하면서 생활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남편 진희가 콩팥수술 후유증으로 요양에 들어간 바람에 두 사람은 가정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진희의 소개로 노궁녀 룽월과 첫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진희와 룽이
잠깐만요. 이 진이와 그 이 부부가 이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학교 교사 생활을 하니까 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매일 이제 봉급이 또박또박 들어오고 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콩팥에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일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일을 돌볼 사람을 찾던 중에 이 루월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뭐 예전에 그 서태후를 아주 가까이서 보좌했던 궁녀지만 그러나 뭐 시대가 바뀌고 서태후도 뭐 세상을 떠났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 궁궐에서 서태후를 가장 친하게 보살폈지만 뭐 이제는 평범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룽월도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 부부와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살림을 돌보고 남편 진이 말상대가 되어줬다. 그러니까 선일인이 직장 생활을 한 동안 노궁녀가 살림을 돌보고 남편 진이 말상대가 되어줬다. 노궁녀를 허 아주머님이라 불렀던 진이는 그녀가 들려주는 청황실의 세부적인 이야기에 빠져들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오래 지속되었다. 진이 선일인 부부는 이때 이야기를 틈틈이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 책의 토대로 삼았다. 잠깐만요. 진이는 1950년대 초에 고전문학에 대한 오랜 연구와 조예를 인정받아 란조우 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의 뛰어난 문학적 조예와 비상한 기억력은 1980년대 후반 자금성 잡지의 궁녀 담왕록이라는 제목으로 청황실의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빛을 발했다. 중국에서 이 책은 1990년대 초반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진이는 안타깝게도 1992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진이는 1992년 콩팥병을 앓다가 1992년 세상을 결국은 떠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룽월이라는 그런 그 궁녀와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그 궁녀한테 수많은 얘기를 서태후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책을 써내가지고 중국에서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도 안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수련이라는 여자가 이걸 번역했어요. 번역한 여자인데 주수련이라는 여자는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신명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UNJ 에이전시에서 중국어 책을 번역하고 교정한 일을 겸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자금성 최휘황관들 중국 여행이야기 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서태후와 궁녀들 이 책인데 룽월 그러니까 그 서태후를 가까이 모시던 룽월이 이제 구술했고 진이와 선일의 링이 부부가 이 책을 같이 집필했다. 그리고 이 주수련이라는 여자가 이 책을 번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머릿말. 그런데 이 책이 말이죠.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페이지가 많아요. 한 두께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데. 그래서 이 뭐 내가 전번에도 눈의 얘기지만 요즘에 그 남이 쓴 책을 함부로 리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뭐가 있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남이 그 쓴 책을 함부로 리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페이지가 많고 분량이 많은 책이라 뭐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리딩을 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상당 부분 리딩을 한다 그래도 전체 책 분량에 비교한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리딩할 수는 없겠죠. 거듭 얘기하지만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남의 책을 전부 리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내가 이 책을 대충 훑어봤어요. 대충 훑어봤는데 서태후가 이제 그 뭐 중국의 뭐 저 서양인들도 몰려오고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서태후가 자금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뭐 왕이나 뭐 이런 신분이 전나죠. 그 서태후라는 뭐 그런 왕족의 신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소수의 측근들하고 같이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고 또 궁에서 이제 궁에 들어가서 이제 환관 생활을 할 사람들이 환관 생활을 할 남자들이 이 페니스를 절단하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절단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훑어봅시다. 궁녀 생활. 궁녀 생활을 보면은 저수궁에 들어가다. 뭐, 방귀뀔과 무성호 배불리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서태후를 모시던 이 룽월이라는 궁녀가 방귀도 제대로 못 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배에 가스가 치사할 때 방귀를 한번 뻥 뀌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서태후 앞에서 어떻게 방귀를 뀔 수가 있나요? 응? 서태후 앞에서 어떻게 빵하고 궁녀가 방귀를 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방귀 뀔까가 무서워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서태후를 아주 모시는 일에만 열중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세. 여기 나오는데 저수궁에 들어가다. 저수궁이 이제 궁녀로 처음 들어가다. 마마님을 아련하다. 마마님이라는 게 이제 서태후를 얘기하는 거죠. 때릴 수는 있지만 욕은 할 수 없다. 얼굴은 때리지 않는다. 잠자는 자세. 방귀 뀔까 무서워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와 야식, 사계절 음식, 의복, 치장, 행동, 거지. 궁녀는 글을 배우지 못한다. 과일 항아리, 가장 기쁜 일, 가족과의 만남, 전달 신호, 담배를 올리는 일, 제기차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방귀 뀔까 무서워 배불리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 그리고 평소에 행동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뭐 이런 지침도 있었고 궁녀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녀는 글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 이것이 이제 제1장 궁녀 생활에 들어가 있는 얘기고 제2장에 가면은 이제 서태후 일상이 나옵니다. 서태후 일상, 저수궁과 최화전, 야강당직, 여담, 조회 이전의 풍경, 머리 빗기, 분주한 아침, 가장 고된 일, 화정지와 관방, 상소문 읽기, 식사 준비, 취침, 식사를 올리는 일, 4명의 금강 역사, 500명의 아라한, 음식을 권하지 않는 예, 다보보가 불려온 이야기, 가족 먼저 설 소식을 전하는 나팔일, 나팔일, 수많은 메뚜기 날갯짓, 주사인 놀이와 검은 원숭이, 발에는 비단 신발, 입술에는 붉은 앵두, 발 씻기, 목욕, 손톱, 손질, 이허 유연, 지춘정, 옥당춘 부기, 호수의 신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청황국의 풍속, 무당과 식육제, 2월 2일 용이 머리를 드는 날, 바느질 솜씨를 구하는 날, 악귀를 쫓는 중원절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4장에 가서는 이제 서태후와 광서제의 시한피란. 내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태후가
자금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피란할 때 얘기도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서태후와 광서제의 시안피란, 시안으로 이제 중국의 이 시안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피란을 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안으로 가기 전에 죽은 진비, 피신하기 전 두 개의 손톱을 잘라내다. 시관에서의 하룻밤, 고난의 첫 행선지, 창팡에서 화일라이까지 서행길 광서제가 머리를 깎다. 신저우의 가을밤, 타위 위안에서 개를 먹으며 술잔을 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공의 소소한 이야기들, 이제 서태후의 친정, 장모가 사유를 때리다. 아, 광서제와 룽위, 광서제, 부모가 준 권력은 버리지 않는다. 어느 태감이 전한 이야기, 리 피석에서 은재장이 이르기까지 내가 알고 있는 리 렌잉이, 추이 위구가 다시 궁에 들어오다. 그리고 후기는 부록, 내가 아는 노궁녀 유아오신, 부록 투는 작은 정성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50년, 진이와 함께한 날들을 돌아보며 선이링, 그 다음에 옹기니의 말, 번역자의 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 책을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가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잠깐 이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인들에게는 조금 독특한 성격이 있다. 웬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분명 교양 없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냉정한 태도로 대할 것이다. 그녀도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누군가가 심문한 듯한 말투로 꼬치꼬치 캐물으면 난 절대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궁녀 생활을 했던 그 여자가 이 돈을 벌러 이제 쉽게 말하면 가정부죠. 일종의 가정부로 취업을 하면서 이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해서 꼬치꼬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하인들에게는 웬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꼬치꼬치 이 지내온 일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궁녀를 지냈던 사람도 아주 그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녀를 허 아주머님, 예, 마마는 나이 든 부인에 대한 공손한 호칭이다. 허 아주머님이라 부르면서 젊은이가 노인을 대할 때의 깍듯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래서인지 다행히 나는 허 아주머님의 눈에 예절 바른 사람 축에 들었고 그녀는 차차 내게 궁안의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아주 평소에 그 예전에 궁녀 생활했던 그 여자한테 허 아주머님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궁녀 생활했던 그 늙은 아주머니가 야, 참 예의 바른 사람이로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예의 바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서서히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꺼내더라 이겁니다. 허 아주머님은 사람됨이 무척이나 조용하고 얌전했다. 생전에 큰 소리를 말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궁녀 생활하다 보면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궁녀 생활하다 보면 항시 조용하고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이래야 되거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겁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평생 이렇게 서태후를 모시면서 궁녀 생활하다 보니까 성품이 그렇게 된 겁니다. 조용하고 얌전하고 이 목소리도 크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성품이 된 거죠. 언제나 속삭이는 말투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모습 역시 궁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세월들을 견뎌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가을 저녁 내내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을의 차가 나오고 이야기하는 자연스럽게 허 아주머님이 과거로 흘러들어갔다. 우리 기하인은 날 때부터 밥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기하인이라는 게 그 중국에 이 중국에는 이 다민족 국가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그 어울려서 살아가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하인이라는 거는 내가 자료를 들춰봐지지 않아서 내가 함부로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 중국의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하인은 날 때부터 밥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종인부에서 양식을 배급받았으니까 종인부라는 건 뭐냐면은 도통암은 명청대의 황족을 감독하고 그 보첩, 봉작, 상휼, 소송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그러니까 그 종인부라는 관청에서 양식을 따박따박 배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따박따박 이렇게 그 다달이 아주 일정량의 그 배급을 주니까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저 오로지 서태후만을 모시는 일에만 이제 전념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새 속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벌어먹고 사는 걱정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한평생 궁에서 서태후 모시는 일에만 전념했다 이런 얘기죠. 모두 황제 폐하의 은덕이죠. 여자아이가 자라 열 서너 살이 되면 종인부는 책자에 따라 아이를 궁으로 보내 일을 배우게 해요. 이는 노비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이었죠.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명문가이거나 종인부에 어느 정도 인맥이 있다면 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죠. 누구나가 다 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도 예전서부터 이 궁과 이렇게 인맥이 닿았던 집안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인부라는 관청에 어떤 이제 백이 있다든가 이래야 궁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슴에 우라가 많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우라가 많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라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카푸라는 얘기 했잖아요. 카푸어. 자동차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지금 한두 푼 합니까? 자동차가 보통 승용차 하나 새 차를 하나 뽑으려면은 아무리 못줘도 한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은 줘야 아무리 안 준다 해도 3천만 원 이상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차 한 대를 뽑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달에 천만 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봉급제라면은 별거 아니죠. 그런데 2,300만 원 고작 2,300만 원뿐이 못 받는 봉급쟁이가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짜리 책을 저 차를 뽑는다 큰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달이 나오는 차 할부금 기름 사놓고 어쩌고 하다 보면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처음에 차를 새 걸로 뽑을 땐 참 좋았는데 야 이거 타면 탈수록 이게 우라가 생기는 거야. 쓸 돈이 없어지니까 쓸 돈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카푸야 자동차 빼면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또 카푸어 뿐입니까? 하우스 푸어라고도 있어요. 요즘에 집 사는 게 어떻게 집을 삽니까? 뭐 한 거의 100% 다 은행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네. 그게 자기 집입니까? 은행 집이지. 그건 뭐 20년, 30년 상환으로 그렇게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니까 20년, 3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일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죽도록 일해서 벌어봐야 은행 이자 갚고 은행 이자 뭐 원금 이런 거 갚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 생활비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했지만 최소한 집을 살려면 자기 자본이 60% 내지 70%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은행 대출. 그거는 건전해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부동산 그런 부동산 불황이 닥친다고 해도 자기 자본이 60% 내지 70%가 자기 자본이고 나머지 30%만 은행 대출이다. 그런 거는 부동산이 이렇게 경기가 저하가 된다래도 별 걱정 없습니다. 근데 100% 다 은행 대출로만 집을 샀다.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요. 당장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00%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했는데 100% 그게 은행 집인데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됐다 하면 그 집은 대번에 은행 그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죽도록 일해봐야 이 집값 대출받은 거 원금 이자 갚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갚다 보면은 여행 갈 돈도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라. 그래서 카푸어, 하우스푸어 이런 것 때문에도 우라가 많이 생기고 어디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한다 합시고 어떤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장사는 때려치우는데 빚만 몇 억이 남았다. 몇 억을 갚으려니 그게 또 쉽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몇 억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려면은 그까지 뭐 몇 억은 쉽습니다. 몇 억 쉽게 올라. 점포 하나 제대로 된 점포를 얻으려면요. 뭐 3, 4억은 쉽게 없어집니다. 그렇게 3, 4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뭐 쓰려고 보면 우수운데 벌으려고 보면 3, 4억이라는 돈이 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이제 장사한다고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맨날 허리가 휘어지기 이래도 빚도 못 갚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여행 갈 돈도 없다. 이래서 이런 총체적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슴에 우라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시작 꺼냈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고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할 고. 고통이다 이거 고통. 그러니까 먹고 사는 자체가 고통인데 궁에 들어가서 궁녀 생활만 하면은 먹고 사는 걱정 이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궁에 자기 아이를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아이를 궁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아니 궁에만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걱정을 전혀 안 하는데. 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딸아이가 나가서 세상 구경을 좀 하길 바랐어요. 우선 매월 얼마간의 은자를 벌어오고 집에도 때마다 절기마다 상여금이 나왔으니까요. 또 아이가 궁에서 규범을 익히고 훈련을 받으면 명성이 나고 이를 계기로 좋은 집안에 시집 갈 수도 있었죠.
정말 황궁 안에 있는 시위 부급이라도 만나서 누가 천거라도 해주면 몇 년 안에 세력가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궁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생활하다가 채수 좋으면 거기서 또 어떤 궁에서 책임자 노릇을 하는 남자한테 시집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궁 안에서 어떤 뭐 직책을 갖고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그야말로 정말 왔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궁에서 어떤 책임자를 맡고 있다 하면은 정말 요즘 말로 철밥통이잖아요. 철밥통 중에서도 가장 철밥통이다. 그러니까 이 그런 또 궁에서 궁녀 생활하다가 같은 궁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남자와 결혼했다 하면 정말 왔다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왔다가 되는 거죠. 뭐 한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만 치중하고 또 이렇게 서태후만 보필하면 되는 거니까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 세 속에서 그 먹고 사는 고통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다 간다는 거죠. 허 아주머님은 차를 마시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담담히 말하고 담담히 듣고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잡단 말을 묻거나 보태지 않았다. 기아인들은 여인은 기풍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남의 일 말하듯 유유자적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그녀도 기아인들의 상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허 아주머님이라는 예전에 궁녀 생활했던 여자가 차를 마시면서 아주 그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게 조용조용히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저수궁에 들어가다 난 13살이 되던 해 여름 단오절을 앞두고 부유가 남쪽에 있는 종인부에서 불러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 내가 바로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종인부라는 그 궁궐안에 그런 이런 국가기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이제 그 13살이 되던 해에 그때 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3살에 불리켜가지고 궁에 들어갔으니까 13살이라면 뭐 어린애잖아요. 그 어린애가 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한평생 서태후와 같이 이제 서태후를 모시면서 살았으니까 세상의 걱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걱정도 모르는 거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 며칠간 궁의 규범을 배웠고요. 새벽에 가족들이 데려다주고 점심때 데리러 오고 해서 말이죠. 사실 이 기간은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지면서 울고 불고 할 것을 대비한 종인부의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가족들을 떼어버리고 궁에 들어가면 아주 가족들과는 영영 이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지지 않게 그 충격을 느끼지 않게 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데려다 주고 가족들이 궁에다 애를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는 이 가족들이 데리러 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궁에서만 생활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며칠이 지나면 가족의 동행 없이 30명쯤 되는 여자아이를 마차에 태워 신무문이라는 건 이제 지금 자금성의 북문이라는 거죠. 앞으로 보내죠. 나이든 태감이 우리를 맞으러 나와 있었어요. 나와 다른 아이 3명은 저수궁으로 보내졌어요. 태후 마마의 침전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부터 저수궁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허아주머님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잘 보지 않아 마치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 오랫동안 궁에서 궁녀 생활을 했던 이 허아주머님이란 여자는 말을 할 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과 눈을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하니까 마치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졌다는 거죠. 마마님을 아련하다. 궁에는 전통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태감은 모두 한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그나마 위신이 있는 궁녀는 반드시 기하인, 즉 만주족이어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기하인이라는 거는 기하인이라는 건 이 만주족을 의미하는 거죠. 만주족. 그러니까 이 허아주머님이라는 이 궁녀 생활했던 여자가 만주족이네요. 반드시 팔기군의 상삼기, 상삼기라는 건 청왕조는 팔기군을 삼삼기와 하오기로 나누었으며 상삼기는 황제가 직접 관장하는 양황기, 정황기, 정백기를 말한다. 에 속한 사람이라 했고 한족 궁녀는 일체 없었어요. 궁녀들이 모시는 분은 모두 태후마마, 황후마마 그리고 후궁과 공주들이었으니까요. 한족은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분들이었죠. 게다가 저수궁의 궁녀는 그 가문과 종파를 유독 더 따졌어요. 그 궁녀가 되려면 말이죠. 황족은 안 된다는 거죠. 아, 한족. 한족은 안 됐고 이 만주족만 이 궁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저수궁의 궁녀는 그 가문과 종파를 유독 더 따졌어요. 규범도 특별히 더 엄했고요. 태후마마의 침전에 와서는 곧바로 윗분들을 모시는 궁녀, 즉 마마님을 만나 뵈어야 했어요. 마마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미혼 여성에 대한 존칭, 여기서는 선임 궁녀를 부르는 호칭이다. 이제 그 선임, 먼저 들어온 그 선배 궁녀를 마마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마마님을 만나 뵈어야 했어요. 우리 궁녀들이 흔히 말하는 말 중에 태후마마 시중은 들어도 마마님 시중은 못 든다는 말이 있죠. 허아주머님은 길게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무의식 중에 과거 일이 떠오르는지 감정이 조금 격해진 듯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명의 어린 궁녀와 이들을 관리하는 선임 궁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태후마마는 모실 수가 있지만 태후마마는 모실 수가 있지만 먼저 들은 선임 궁녀는 모시기가 극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선배 궁녀가 나중에 들은 후배 궁녀들한테 굉장히 갑질을 했다는 거죠. 결국 먼저 들어온 그 선배 궁녀가 나중에 들어온 궁녀를 굉장히 괴롭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태후마마는 차라리 태후마마는 모시기가 쉬웠지만 선임 궁녀는 모시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궁녀끼리 이제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들은 궁녀가 나중에 들은 후배 궁녀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후마마는 모실지언정 먼저 들은 궁녀는 모시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허아주머님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떠오른 얘기 했는데 먼저 들어온 궁녀나 나중에 들어온 궁녀나 다 같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 남녀 이런 얘기를 봤다고 역사에 이런 얘기를 봤단 말이죠. 대개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원군과 민비가 아주 그 굉장히 권력 투쟁으로 이를 갈 대원군이 며느리라면 아주 이를 갈고 그랬잖아요.
대원군이 청나라 귀양까지 갔었댔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민비를 아주 그냥 자기 며느리를 굉장히 아주 살떨리게 미워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고 어? 사위 사랑은 장모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사위와 장모는 남녀관계거든. 그리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그게 뭡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남녀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살게끔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은 물론 요즘에 뭐 폭력을 굉장히 자기 마누라를 굉장히 뒤드려 패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내를 아껴준다 이거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게 남자의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에는 대부분 이렇게 만나면은 즐거워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고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면 이건 거기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박해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시집살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살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여자요 며느리도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게 상당히 이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어려워지는 거고 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아주머님이 태우마마는 모실 수가 있었지만 정말 먼저 들어온 궁녀는 모시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아주머님이 궁녀로 들어가서 얼마나 그 먼저 들어온 궁녀한테 갑질을 당했으면 이렇게 길게 한숨을 내쉬겠어요.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과거 일이 떠오르는지 감정이 조금 격해진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지금 이게 첫 장 이 정도나 조금 그 리딩을 했는데 벌써 4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로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 또 이거를 아마 다음 시간에도 다 못할 것 같고 한 세 번에 걸쳐서 이 책을 리딩을 해야 그래도 웬만큼 아주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책이 분량이 많아요.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